일단 왼쪽으로 올라가라네요. 왼쪽으로 올라갑시다. 까마귀맨이 나온대. 모두 해치우래. 조졌네 이거. 어우 어우 오졌다 오졌어. 얘네들 진짜 아픈데. 이거 출혈까지 나게 하는 애들이구나. 오. 자 가다구요. 연타 들어가니까 아파. 이렇게 한 마리 잡고. 어 근데 저 두 마리는 변신을 안하네. 왜지? 저렇게 착한 애들이 아닌데. 변신하네. 이득 봤다. 이득 봤어요. 이건 이득 봤어요. 어 얘네들은 절대 쉽게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에스트를 안 빨고 잡을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지팡이 에스트의 잿빛 반지? 이건 뭘까? 어? 상당히 좋은 걸 얻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니고 이건가? 제가 된 에스트병의 HP 회복. 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된 에스트병의 회복을 올려준다는데? 이러면 아 만화 회복? 만화 아닌데? 에스트가 만화야? 아 HP. 아이고 이럴수가. 이런 HP. 아 아유 이런 에 이런 만화 회복이었구나. 자 중앙으로 갑니다. 어 이제 중앙으로 가고요. 이제 중앙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제 전진하는 것 같죠? 자 일로 갑니다. 뭐 있을 것 같아. 뭐 있을 것 같아. 뭐 있을 것 같아. 뭐 있을 것 같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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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씨 뭐 소리 막 나는데? 오, 무서워. 일단 왼쪽 길을 따라 올라갑시다. 일로 갑시다. 항상 가드하면서. 어 나오시네. 나와.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마무리. 야 야야야 미친 말도 안돼 이거.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아닌가? 와 나 생당히 체력 많이 달았네. 아 저 한 명 더 계시네. 저희도 계시네. 어 쟤까지는 뭐 잡아주죠. 쟤까지는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가셨어요? 어 일단 체력 회복하고. 자 따라 올라가면 여기서 쇠기석 덩어리가 또 있다네요. 어우 강아지 자식 봐라. 어디에 이씨. 어디에 그냥 선빵 쳐버려 그냥. 쇠기석 덩어리 먹어주고. 시체지? 어 오케이. 어 여기 멍멍이도 많네요. 이게 여기는 뭐 공략 없다. 그냥 기본기야 기본기. 기본기로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어. 언제든지 적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격 패턴 오졌네. 어 야 공격 패턴 오죠. 망했다. 어 이거 템 한번 먹고 한번 화토풀 점검해야겠네. 이거 안되겠다. 니가 그렇게 쎄? 니가 그렇게 쎄냐고 이씨. 오케이 좋구요. 쇠기적 덩어리 막 나오네. 들이대 들이대. 어 수고. 쟤네들 다 살아있네? 야 이 강아지 자식이. 야 이씨. 야 이 강아지 자식들이 사람을 그냥. 어 야 영리해. 얘네들 영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고 빠지는 타이밍 오졌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근데 뭐 템 없냐 니들? 어 또 뭐 있네요. 뭐 위에 뭐 소리 막 난다. 다 정리한 것 같죠?
오케이. 아, 저기 화토불 있는 데였나?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를 이제 가면 되나 본데. 여긴데. 그 다음에 계속 갑시다.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점검, 다시 한번 점검. 어, 맞던데, 맞던데. 여기가 튜토리얼 길이랑 똑같대. 근데 여러분, 함정이 있어. 뭔지 알아? 튜토리얼을 내가 며칠 전에 했을까? 지금도 공략이 이게 10일째인데, 그쵸? 그니까 10일 연속 했었어도 튜토리얼이 오진 거지, 지금. 어, 며칠 전이야, 튜토리얼을 도대체. 끔찍한 거예요, 지금. 어, 여기 뭐 나온다네. 어, 압력 나온대요. 먹어주고요. 아마 피 빨지 않을까 싶고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밀어버리던지 할까? 아, 올라오기 기다린대. 요런 깍쟁이 자식. 자, 딸이야? 여자야? 법사야, 법사? 법사 성공 아닙니까? 법사면 무조건 성공이지, 이씨. 성공! 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어? 이 자식 봐라. 잠깐만, 자, 불기, 오야지! 아니야, 이걸 아니지. 아, 이게 이렇게 되나요? 아, 이런 식으로 에스도 채우고 싶진 않았는데요. 가다면서 가다면서 이거 애들 다시 나올걸요? 나오네. 오, 야, 자, 패딩 되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어우. 개감돌, 개감돌. 어, 나 패딩 되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어우, 무서워, 무서워. 그냥 가게 해주세요. 에헤, 기어이 오시네. 나까지 떨어질까봐 무서워도 못 때리겠어. 이제 위에 다시 나오려나? 안 나오네. 걔를 잡으면 뭐가 좋을까? 오, 나오나? 아, 여기서 잠부를 쓰면 나올 거거든. 여기서 잠부를 쓰면 나올 건데, 아, 잠불 상태의 경우 압령이 나온대. 걔를 굳이 안 잡아도 되네. 걔가 뭐 특정한 뭐 템을 준다 그런 공략은 없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요. 어, 그런 건 전혀 없어. 아파.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이거. 잠깐만, 이거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게 낫겠는데? 여기 뭐 중요한 템 에스트 뭐 이런 거 있나? 그런 거 아니면 굳이, 깜짝이야. 어, 굳이 지금 여기를 에스트를 깎아가면서 먹을, 가면서 이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아까운데? 그치. 포인트가 너무 아까워. 보스야, 바로. 바로 보스기 때문에 포인트가 너무 아까워. 살아있었냐? 뭐야, 에스트요? 에스트를 빨아, 얘네들? 오케이. 여기 가면 바로 보스야. 여기 가면 바로 보스고, 포인트가 아까우니까 한번 집을 가던지. 집 갔다 여기는 금방이니까 어차피. 다 포인트로 뭐 쓰지 뭐. 잠깐만, 나 살았어.
아 여기도 길이 있구나. 아 놀래라. 어 다행이다. 개 놀랬어. 개깜놀. 개깜놀. 유튜브 광고 중에 그 톱소단가 톱소단가 그 광고 보면은 강아지 두 명이 나와가지고 어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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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단전이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그 여자 있는 여자 개가 어머 개깜놀 그러는데 개 귀여워. 나 그 광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그 광고만 유튜브에서 봤잖아. 1분짜리인데 하나도 스킵 안 해. 여러분들 혹시라도 술 광고 나오면 반성하세요. 그만큼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니까. 술 광고 좋아서 계속 스킵 안 하면 술 광고 계속 나와요. 그렇죠? 저처럼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그만큼 술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유튜브는 자기가 스킵하지 않은 광고는 계속 나와요. 스킵하는 광고면 어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구나 해서 광고를 다른 걸 나와주고요. 어 유튜브는 정말 시스템이 완벽한 그 개인 맞춤 컴퓨터기 때문에 이거는 사치라는 걸 한번 써봅시다. 어차피 지금 어 많다 아닙니까? 어차피 템들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템들 많기 때문에 집을 그냥 템 쓰고 갑니다. 어떤 거요? 이건가? 쓰레기고 이건 아 여기 있네요. 어허 사용해서 제사장으로 갑시다. 광고도 맞춤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동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 광고 엄청 나오는 거고요. 어 다 맞춤형이에요. 잠깐만 포인트가 없어? 포인트가 모자르네? 오 이럴수가. 포인트가 모자르네. 이거 한번 까기 좀 아까운데 만원이나 나오는데. 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찍읍시다. 됐어요. 과연 진짜 오늘 방송 여기까지이지 여기까지 깨고 그래도 어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얘까지는 잡아보죠. 얘가 그렇게 세다가 하니까 아까 거기는 어디로 핫도그 찍은 데가 되는 거니? 아 맨 처음 아니야 설마? 아 그러네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네. 무용교 무용고 묘지가 이렇게 바뀌었네 아예. 그러네 아예 맨 처음이 아예 그냥 어둡게 바뀌어버렸구나. 저기 원래 처음에 밝았어 얘들아. 아 공략이요 뭐라고 써져있냐면은 일정한 패턴이 없는 만큼 군다의 공격력 흘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군다의 공격이 흘려보냈을 때 그때를 노려 조금씩 한 대씩 딜러 꾸준히 싸우래.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어! 그냥 잘하라는 거죠. 어 이건 그냥 잘하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잘하라는 거고 자 HP 서서히 회복 이딴 거 이제 갖다 버려. 이제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는 최대 HP 그냥 이거 끼고요. 그 다음에 핫도그 한번 더. 어 그러니까 내가 다크소울 공략을 보면서 느낀 건데 초반에는 공략이 보면서 참 쓸모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실력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결국은 피해라 피해라 이런 것들 있잖아. 나중에 가면은 그냥 다 기본기 공략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략 다크소울 공략을 볼 때 아이템이나 이런 거 찾는 거는 공략을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결국 난이도가 높아지는 보스들은 맞으면서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 아무리 이론적으로 뭐 한 시간이고 몇 개월 공부해도 비행기 5분 모으는 게 낫다라는 거 실전에서. 그거보다 못하대잖아요. 어. 실제로 비행기 5분 끌어보는 게 몇 개월 배운 것보다도 높대. 이제는 공략으로서는 깨기 어려운 거지. 자 근력 높이고 관통속성 카운터 스태미너 최대 그 다음 HP 증가 됐어요. 갑니다.
일단은 세팅은 완벽합니다. 에스트 반지? 에스트 반지 아까 찾았는데 그거는 마나 반지더라고. 마나는 안 쓰기 때문에. 자자자자자쭈쭈쭈쭈쭈쭈쭈쭈쭈. 얘가 막판 보스보다 어렵나? 아 이거 또 죽음 아니니 이거? 어우 무서워. 개감놀 개감놀. 됐어 여기 니들 못 들어오지? 오케이 나이스 안녕하세요 아저씨. 어? 이 아저씨 가슴에 칼 꽂혀 계셨는데 이거 이럴 때한테 때려줘야지. 미안해 오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미안해 오빠. 야 잠깐만. 오우 야 샹. 반대쪽을 피해야겠다. 내가 오른쪽 무기 뭐야 잡기야? 방금 잡기였어. 어어 오우. 야 근데 나 쉴드 오지게 한다 나 지금. 아 쉴드 오졌었는데. 쉴드 오졌었는데. 자 갑시다. 지금 기호 몇 번인가? 이제 한 다섯 번 됐나요? 기호 5번 갔나? 오케이. 얘가 일트가 쉬워 보이네. 어 야무진데? 정면이 답인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 그럴 수가 없다. 뒷발차기 오지 않았어. 차라리 뒷발차기 올 때 회피를 해버릴까? 얘랑 구석에 몰리면 그냥 빠져나오는 게 낫겠어. 이 구석에 있을 때는 피하는 게 진짜 애매해. 우와 이 킬각이다 킬각. 구석에 있는 건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왔다. 이거 조심해야 돼. 스태미너 채워. 이거 다 맞으면 피가 80% 가까이 까진대요. 다 맞겠어. 뭐야 안 끝났어? 와 제대로 회복하고 싸우는 게 불가능하네. 한번 회복하려 에스트라인 다섯 개 썼어. 뒷발차기 하는 정말 나이가. 나 그냥 방패 안 할래. 그냥 갓 부르는 게 나 훨씬 낫겠어.
아. 안 돼. 깼다! 와, 중간에 잠불 타이밍은 인생 게임이었어. 어, 누가 이걸 못 잡는다 그랬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딱 칼 들어가는 거 봤지? 아, 내가 전보스에서 내가 맞다이로 못 잡았단 말이야. 전전보스를. 아, 또 맞다이 또 오랜만에 한번 돌아오네요, 제가. 어, 생각보다는 오늘 금방 잡았네요, 영웅군다. 어, 생각보다 오늘 금방 잡았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딱 돈이 딱 6만이 딱 되네, 딱 6만원이. 어, 6만원이 딱 되네. 아, 일단 집 갑시다. 아, 일단 집 가요. 어, 집 가. 갑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아까 거기 다시 가야 돼. 아, 여기 템이 있대. 5시 방향에 흑기사 글레이브가 있다네요. 흑기사 글레이브? 어떨까? 잠깐만, 잠깐만. 다른 것보다 지금 일단 이거 먼저 한번 얻고 싶어요. 지금 여기 템을 두고 왔다는 게 좀 그래. 아, 뭐야? 흑기사 글레이브라는 게 장갑이 아니었어? 무기였어? 아, 무기였니? 아, 이거냐? 아, 나 이런. 아, 무기였구나. 그런 거구나. 일단은 집으로. 아, 야, 아,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사장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제사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이게 또 안은 또 이렇게 됐는데 게임이어서 그 밖에서 들어가면 좀 다른가 보네. 오케이, 여기서 한번 열어보죠. 어떻게 되나.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근데 잠깐만, 뭐라 써지는 거지? 그리워. 뭐가 그리워? 절망의 시간? 열어봅시다. 일단 열어봅니다. 근데 있잖아, 일단 갑니다. 가고는 데 있나? 소울 날아갈 것 같은데. 뭐지? 어? 어? 글쎄, 존나 센 놈이 있나본데? 흑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네요. 아, 오케이. 피가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래. 야, 이렇게 대검인데. 가드하고, 그렇지, 가드해. 멍청아! 멍청아, 왜 죽어? 어. 여기서 죽는 애들은 뭘까? 저걸, 군다를 잡고 여기서 죽는 애들은 뭘까, 진짜? 개 처참하게 무너지는 애들 뭐야 이게? 엄청 센 거 아니야 이거? 오, 요, 오, 저, 어, 형, 형, 형. 어, 야, 쟤 머리 탐난다. 야, 모자 개 탐나. 흑기사 자식들. 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쉬운데? 죽어요? 형 왜 이래 또? 형 왜 이래? 영 왜 이래? 나 BJ야 임마. BJ는 방종의 약자가 아니란 말이야. 이 자식들아. 들어와.
와, 뭔 데미지야? 어우,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어우, 야, 잠깐만, 어우, 야, 군다 왔어? 어, 군다 살아났어. 이거 한번 피해주고 잡아야겠네. 어쩔 수 없네. 이 자식들 뭐. 야, 잠깐만, 야. 야, 이 쌍. 개쎄. 와, 맞다이가 안 돼, 맞다이가 안 돼. 이게 웬만하면 애들이 맞으면 튕겨야 되거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지금. 같이 때려. 오호. 야, 개 무서워. 오. 야, 이 자식아, 인생 맞다이다. 난 절대 물러서지 않아. 나 에스트팔로 간다. 이거 가드할 수 있어. 이거 가드할 수 있지만 나의 자존심이나 용납하지 않아. 이건 나의 자존심 용납하지 않아. 여기 군다도 맞다이 잡았는데 이거를 내가 가드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돼. 자, 간 다음에 이쪽으로 먼저 가서, 이쪽으로 가면 템이 있다네요. 혼돈의 칼날이 있대. 누가 또 쿰척으로 갔네. 어? 잠깐만. 어허, 이거 아니야. 와, 와. 이때까지야 완전 다른 자식들이네. 내 에스도 얼마 없는데? 야! 와, 이거 가드하면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어우. 와우! 기가 막히게 내줬다. 기가 막히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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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기사의 대검. 아, 혼돈의 칼날. 이거 먹으러 왔어 지금. 저기 위에 있나보다. 와, 근데 이제 에스터 없어. 이제 뒤져. 이제 먹으면, 이제 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요. 혼돈의 칼날. 반대편에 잠불이 있던 곳으로 가면 말벌 반지가 있다라는데, 거기 또 뭐 있나본데. 혼돈의 칼날은 일단 먹긴 먹었는데 뭐 좋으려나요? 무기가 너무 많아서 찾지도 못하겠어 이제. 이거 아닌가? 혼돈의 칼날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네. 이런 거는 딱 한 손 아니냐? 쌍, 쌍. 딱 양손으로 딱 해서 게이지 모아서. 그렇지, 이거지. 이게 암호지지. 아, 모자다. 비천억 업류. 야, 맞다. 반지 그거 껴. 최대 HP 증가 말고 피해복 이거 하자. 혼돈의 칼날은 상대를 때리면 피가 줄어든다고? 자기 피가? 나 이거 지금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래? 반대편으로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반대편으로 누구 있나? 소울 있다. 소울 있어. 한 마리가 왠지 더 있을 것 같아. 아까 네 명이라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공중어택? 인생? 인생 게임? 인생 게임? 인생 게임? 공중어택? 인생 게임! 한방! 한방이 모자라! 한방! 한방이 모자라! 한방! 한방이 모자라! 내가 먼저! 아! 아, 진짜. 인생 오졌었는데. 솔직히 그거 잡은 거였다, 야. 아, 이게 근력, 근력 좀 아쉬웠다. 근력이 좀 아쉬웠어요. 금방 가자. 작용 반작용이 없어요, 이 새끼들은. 작용만 작용이 없어. 작용 반작용이 없어. 미는 게 있으면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옛날 게임인데. 옛날 게임 싸웠을 때 밀리지 않는 거야.
그쵸. 어, 얘네들은 밀리지 않는 거야 영원히. 뭐야 모델, 무슨이야 모델, 모델이야? 패션쇼야? 어 미안해요. 어 니가 에이스였구나. 어. 와 쉴드 반 나가. 패링 오케이. 짜식들이 말이야. 이것도 추가 데미지 들어가거든. 나 알거든 내가. 오케이 패링으로 잡아야 되겠다. 패링으로. 어 그래 그래 침착하게 잡으면 금방금방하네. 그래 그래 뒤잡하면 편하네. 이걸 어 이제 알았어. 출발. 아까 걔는 또 이제 응징을 해주죠. 일로 가서. 아 이거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되네. 어쩔 수 없네. 거기서 딱 떨어져서 죽이는 게 제일 감이 좋더라고요. 걔는 복수를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죠. 들어와. 죽어요. 와, 나무 졌다. 오케이. 걔 잡으러 갑시다 이제. 어. 뒤잡 갑시다. 뒤잡 엉덩이. 엉덩가. 여기냐? 여기다 여기. 여기서 내려가서 저기네. 아, 내 소울하고 같이 있어. 나쁜 자식. 야이 나쁜 자식아. 야이 나쁜 자식아. 어. 뒤잡. 죽어. 여기서 이제 침착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떨어져서 낙사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소울 다 있고요. 그렇죠? 말벌의 반지. 말벌의 반지는 뭘까요? 말벌의 반지. 치명 공격력이 오른다. 어. 이것도 나쁘진 않네.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7만 속으로 올랐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혹시 레벨업 안 되는 거 아니죠, 이제? 어. 일로 들어가면 레벨업 안 되는 거 아니지? 똑같은데? 잠깐만. 일단 들어갑니다.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 뭔가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건가? 엔딩인가 엔딩? 모습만 같이 완전 다른 데라고? 그래? 나선의 검의 파편. 이건 뭐야? 파편만 있어? 자 여기로 가자. 어? 이 할머니 계시네 그대로. Well, fancy that. 이거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어 뭐야 왠지 중요한 대사일 것 같아. Well, fancy that. A lost lamb wandereth in with nary a peep from the bell. 할머니 눈이 well, 눈이 어두우시네요. 할머니 대장장이 쇠망치 이런 것도 야무지는데 또 이런 걸로 PK 떠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건가? 잠깐만 있어봐. 망치 망치가 이건가? 이거 몽둥이 같은데? 이거 아니고 아 스모의 대형이 아니야. 그레이트 엑스 아니고요. 성시 이거 아니고 뭐지? 어딨냐? 어디 있어요? 여기가 과거야? 아 이거네. 아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런 개 클 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어, 이 할머니가 상당히 오래 살 것 같다네요. 어스키님이. 그리고 이제 성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네요. 성녀. 성녀는 과연 어디 있을까? 성녀는 과연 어디에 살 것인가? 성녀는 화방녀는 아니지, 그치? 어? 왠지 여기일 것 같지 않아? 불빛이 있는데? 어? 템 있네? 망자야 이제. 아, 무서워. 성녀가
성녀. 성녀 어디 들어가야 되거든. 성녀가 이런데 1층 이런데 사는 것 같아. 보니까 길이 이런데 있거든요. 일단은 늑대 기사 세트 사라고? 왼쪽 끝에 있어. 이 할머니한테 살 수 있어 혹시?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우와. 아 여러분 어떡하지? 소울 쓸까? 방송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그냥 써버려? 개멋있어? 방송을 위해서 레벨업 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 그쵸. 어 방송을 위해서 딱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불도 좀 사죠. 잠불 지금 많이 없어요. 잠불 8개 뭐야 2개밖에 못 사네. 어 망했고요. 귀한의 뼛조각 흰납석. 오케이. 무게 대비 성능도 나쁘지 않고. 어 일단은 대가리. 아! 대가리 심하게 불합격이야 내 기준에서는. 글쎄 여러분들 이게 글쎄 여러분들 이게 좋아? 어. 오 야 갓바는 오졌네. 오 야 어 어 아니야. 어 야. 아 이게 아 그러네. 이걸 벗었을 때는 몰랐어. 이거를 잠깐만. 아까 무이. 무이 어딨냐? 이건가? 어. 무이 입었을 땐 개안 올려. 어 개안 올려. 이게 근데 어깨 라인에 이게 다르네. 어깨 라인에 같이 이게 코트처럼 이렇게 뭔가 천이 붙어있네. 어 괜찮네요. 어 약간 실망할 뻔했네. 장갑 뭐 장갑은 뭐 그쵸? 장갑은 좀 다른 거 껴야겠다. 그리고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다 진짜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누더기는 안 입어. 나 누더기는 안 입습니다 제가. 어 다른 거 다 때려주고 제가 누더기는 안 입어줘야 돼. 제가 잠깐만. 아 그러네. 이게 웃돌이네. 웃돌이 같이 웃돌이가 되는구나. 아 이러면 어쩔 수가 없네. 이러면 그냥 입어야겠다. 근데 다리는 잠깐만 무의가 나은 것 같아. 다리는 약간 짬뽕각이야. 아 근데 중량은 이게 더 가벼워. 이게 더 가볍고 우리 물리나든지 출혈 별로 차이도 안 나네.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네. 대창결 대관통 이건 무의가 나은 것 같은데. 그치 야 무의가 훨씬 낫지. 그치 어, 무의 가자. 무의 오케이. 무의가 훨씬 나은데. 그치 이건 무의가 나은 것 같아. 오케이 성능이 좋아. 그래? 그러면 한번 비교해볼까? 아 그러네. 근데 전체적으로 무게가 가볍지는 않은데요. 무이보다는 무이가 워낙에 가벼운 쪽에 속했나보다. 그러네 다 무겁네요. 기사보다는 가볍지만. 아 댕강댕강 댕강댕강. 어. 머리 개신경쓰여. 그 다음에 어 아니야 이제 끝내는 거예요. 아직 1회차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왼쪽 끝에서 벽을 칠하네. 오케이 어디 왼쪽 끝? 이런 데인가? 내가 이때까지 성녀를 한 번도 안 만났던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성녀로 가는 길이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어 내가
이렇게 많은 NPC들이 만나질 않았거든. 내가 좀 그랬거든. 여자들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많이 안 만났어요. 아, 왠지 여기 같은데? 아, 여기네. 하방녀의 눈동자? 어? 설마? 하방녀야? 그러네. 머리에 뭐 저거 썼네. 마스크 썼네, 마스크. 이럴수가. 이럴수가, 하방녀가 이러고 있다니. 아. 아니, 이걸 화방녀한테 가서 전달해 주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거 너 미래의 눈이야. 너가 늙어 죽었어. 이걸 전해 주라는 건가? 이제 다시 제사장으로 이동해야 된대요. 여러분, 여기 화토불 없어? 여기는? 여기는 화토불 없나? 저기 위에 화토불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그냥 이동해야 돼? 아, 없어. 오케이, 그러면은 아이템 쓰고 갑시다. 우린 부자니까요. 됐다. 자, 제사장으로 갑시다. 웰컴 홈, 아션 원. Speak thine heart's desire. 하방녀의 눈동자를 건네준다. 너의 눈이야. 하방녀, 이렇게 이뻤던 너의 눈이라고. 개 예뻐. 얼굴 모르지만. 아, 뭐야, 대사 끊어졌어.